맞벌이 가구와 1인 취업 가구 비중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고용시장 호조가 반영됐다지만 한편으로는 살림살이나 사회복지가 나아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유성훈 기자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맞벌이 가구는 584만 6천 가구로 1년 전보다 2만 가구 증가했습니다. 맞벌이 가구 비중도 46.1%로 1년 새 0.9%포인트 올랐습니다. 관련 통계가 현 기준으로 개편된 2015년 이후 가장 컸습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하반기 고용시장의 호조세 등으로 부부 모두가 일하는 가구의 비중도 늘었다는 분석입니다. 맞벌이 비중은 50대와 40대에서 가장 컸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경기도 149만 6천 가구, 서울시 87만 8천 가구, 경상남도 41만 1천 가구 순으로 많았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1인 가구는 722만 4천 가구로 1년 전보다 18만 4천 가구 늘었습니다. 이 중 취업 가구는 455만 5천 가구로 20만 4천 가구 증가했습니다. 1인 가구 중 취업 가구 비중은 1.3%포인트 상승한 63.1%였습니다. 1인 취업 가구는 30대 107만 1천 가구, 60세 이상 96만 9천 가구, 15세에서 29세 93만 6천 가구 순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결과에 대해 우리 사회가 그만큼 힘들어졌기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맞벌이가 늘어난 것은 한 사람이 벌어서 살기 힘든 것이고 1인 가구 증가는 결혼하기 힘든 사회가 됐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삶에 대한 안정감이 느낀다면 그렇지 않겠죠. 1인 가구가 많다는 건 결국은 결혼하지 않는 풍조가 많다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 사회가 아직도 여전히 사회복지가 취약하다는 걸 반증하는 거라고. 한편 1인 임금 근로자 가구 중 35.3%는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23.6%는 200만 원 미만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BS 뉴스 유성훈입니다.